타락한 세상에 창조주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과거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던 창조주는 이러한 괴물들을 풀어 다시 한번 인류를 말살하려 합니다. 이에 대천사 미카엘이 맞섭니다. 아직 인간에게 희망이 남아있음을 본 미카엘은 하늘에서 내려와 창조주를 거역하고 날개를 찢기 시작하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 될 아기를 구하기 위해 한 사막의 작은 식당으로 떠납니다. 사막의 식당에는 임산부 찰리와 직원들, 차가 고장난 가족, 그리고 길 잃은 사람이 모였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식당은 전화와 TV가 먹통이 되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멀리서 다른 차 한 대가 옵니다. 새로운 손님으로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음식을 시키더니 임산부 찰리에게 저주 같은 말을 퍼붓기 시작하고 I said your fucking baby's gonna burn. 와, 진짜 소름 끼친다. All those little babies are gonna burn. 다른 사람에게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화가 난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목을 물어뜯기면서 당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창조주가 보낸 첫 번째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벽타기 진짜 오졌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아요? 겁에 질린 사람들은 상처 입은 남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차를 타고 도망치려 하지만 카리트 때문에 결국 식당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천사 미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파와 같은 괴물들이 더 올 거라면서 사람들에게 총을 주어 방어작전을 계획합니다. Wait, so are you here to protect us? Huh? Why me? Because your child is the only hope humanity has of surviving. 이렇게 미카엘은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Listen. Listen. Ice cream? 함께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자 한 명이 괴물에게 끌려가게 되고 다음날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어 괴물들의 함정 카드가 되어 결국 두 명이 죽고 말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번에는 괴물에 쫓기는 가족을 구하려 하는데 함정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함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처럼 생긴 괴물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Don't be scared. I just want to play with the baby. 그 와중에 아기 출산을 도와주며 지켜내고
인간 말살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온 다른 천사와의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에 미카엘은 가루가 되어 죽고 말죠.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 배우 비전이네요. 여기서 더 좋네. 과연 미카엘은 영원히 죽었을지, 식당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또다시 가루가 되어버린 비전이 인류를 구하는 영화 리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영화에 대한 스핀오프로 드라마도 있다고 하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 영화 이상한 점이 저는 꽤 재밌게 봤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낮아요. 근데 댓글엔 또 점수 왜 이래? 재밌네? 막 이러네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알게 되겠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